김봉신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봉신 이사님 인기가 날로 늘어나더라고요, 이 시청자들한테서요. 아, 그럴까요? 예, 데이터 분석을 그냥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볼 수 없는 내용도 자꾸만 얘기해 주시고 해석도 다르니까 민심을 짚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디라고 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오는 이런 뭐라 그래야 돼? 무작정 여론조사?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예. 뭔가 신뢰가 아직 가지 않는. 상당히 그 우리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코너가 많이 자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민심의 흐름부터 좀 볼까요? 예, 예, 예. 아르고스입니까? 예, 아르고스 키워드입니다. 한 주간 네.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이 오염수 방류가 여전히 1위인데요. 아. 지금 보시면은 그 언론 매체들 중에서 네. 지금 이 오염수 방류를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나와서 그런데 막 대놓고 막 옹호하는 그런 글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위에 이제 오염수 방류, 2위가 흉기난동,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도 예, 형상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 4위에 예, 예. 4위에 홍범도 흉상 이게 예.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8위에 수산물 소비라고 있어서 역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언급량을 좀 보시면은요. 다음 예. 차트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붙여왔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오염수 방류가 11만 4,55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직전 주에 전주에 66,398 건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6만 6천 건도 상당히 많은 언급량이다. 그렇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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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11만 4,500 건입니다. 두 배가 돼버렸네요. 거의 두 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2위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흉기단동이 이거는 이제 약간 줄었는데 3주 전에 가장 많았을 때 그때 3만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오염수 방류라는 키워드는 지난주에 1위를 하면서 6만 6천 건이 됐고 이번 주에는 11만 4천 건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관호 그 클라우드를 보시면 지금 가운데 제가 이제 붙여놨지 않습니까? 아니고 예. 위엔 예예.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로 붙인 겁니다. 붙여놓은 거를 보시면은 네. 이제 방류, 후쿠시마, 일본, 정부, 일본 정부도 있는데 이게 그냥 정부라고 나온 건 우리 정부죠. 네. 참 안타깝고요. 또 수산물 원자력 맨 왼쪽 보면 윤석열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국민적인 그 불안감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고 그게 대통령 이름과 같이 언급되고 있더라. 네. 이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카인즈입니다. 네, 비카인즈. 비카인즈를 보실 때 많이 이제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인물은 역시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나타나고요. 예. 기관은 이제 국회,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장소에서 일본이 1등 했습니다. 아, 일본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검색을 하는데 위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 위에 그림에서 아주 많습니다. 조선인민군, 합동참모본부, 조선중앙통신, 별의별 게 많은데 국방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요. 예, 국방부도 나타나고 여기 이제 아주 큰 글씨는 아닌데 예. 예, 여기 홍범도가 지금 3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예. 왼쪽 하단에 보시면 홍범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홍범도 이슈도 작지 않다. 하루 동안 조사된 이거는 이제 비카인즈 어제 밤까지 예예 어제 23시까지 이재명이 예. 2위로 올라가 있는 것은 이거 단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식도 있죠. 예예 맞습니다. 단식을 하고 네. 시작을 해서 네. 그런 게 있겠습니다. 일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으로 뉴스 검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도 일본 쳤어요. 예 정확도 순입니다. 우리 2천 건이 넘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중일 정부 강대강 대치 뭐 중일 정부 나오는데 역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났고요. 중국에서 완전히 반일 정서 반일 정서 그냥 달리 축구장에서 그러니까 예, 예. 쪽발이 그런 그렇죠 소일본 예, 그런 예. 얘기들이 막 나왔다고 나오고 어제 예. 홍현희 전 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국의 위성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 바닷물로 위성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예. 그럼 거기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그걸 리포트를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면서 이건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그렇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침략이다. 사실상 침략이거든요. 이게 예,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에서. 오염수가 바다에서 흐르는 것도 있지만 대형 선박이 그 뭡니까 균형수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 넣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쪽 항구에서 저쪽으로 가져가고 저쪽 항구에서 일로 가져오고 하는데 무서운 얘기야. 그건 버려야 되거든 바다에. 그렇죠. 바다에 버려야죠. 어디다 버리? 제일 좋은 곳이 제주도
그 남쪽 바다 공해 거기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뭐 이걸 언제 뭐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가 아니고 바닷물은 섞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주도 사람들은 저걸 걱정한대요. 방어라든가 이런 해류성 어류. 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걔네들이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야. 플랭크톤이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이래. 예. 이쪽에 뭐 저 여권에선 지금 여권이 이쪽에서는 뭐 후쿠시마가 저쪽으로 터져 있으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로 간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류라는 건 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참 그런 식으로 좀 억지 주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민들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가짜뉴스지. 그렇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배도 다니고 뭐 물고기도 다니는데 이게 바닷물이 안 섞인다. 이게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아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오면 그게 괜찮다라는 겁니까 또? 아니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론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예. 이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서 뉴스 검색을 윤석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건 강대강 대치도 중국이 좀 같이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기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는 게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윤석열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요. 네, 윤석열 예. 뭐라고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게 노량진 우럭탕 정심 장사 잘 돼. 이거 예. 이거를 제가 보면서 수산시장 찾아 꽃게 구매하는 윤석열. 네. 아 이거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 이렇게 뭐 당장에 먹는 거는 좋은데 먹는 거 좋죠. 근데 이렇게 이런 그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이거는 이제 일본이 그 원인 제공을 했지만 대한민국 그 정부가 사실은 그 아무것도 못한 상황 다시 해서 원인 제공에 옆에서 방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우럭탕 정심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느끼에. 예?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아니, 본질적인 업무는 이걸 막자라는 건데 항의라도 하고 예, 예, 항의라도 반대라도 하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말라 그러고 예, 근데 예. 그걸 우럭탕 가서 먹으면서 이거 괜찮다. 예예. 어? 예. 기시다도 그 뭐 해 먹고 막 그랬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주일 미대사가 그렇고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 보면은 예. 뭡니까?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는데 이 잠깐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네.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갈등을 조장하는 건 일본과 그리고 그 일본에 지금 동조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동조를 넘죠 지금.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향해서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게 될지 이거 이렇게 자꾸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강경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예.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이 할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럼요 예 그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민심이 아주 한쪽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고 아주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 끝나는 거죠. 야당 그렇죠. 끝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단식도 하고 저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당이나 그 당 민주당 내에서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 그 민심을 위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야 돼. 언론에서 한마디 비치게 만들고 말이야. 그냥 난 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서 내년 총선에서 하여튼 자기네들이 이치욕까지 그거에만 만족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총선을 지역구에서 이제 이삭 죽기 식으로 표를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이런 국가적인 큰 지금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뭔가 입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쳤는데 속보 이재명 예예. 그거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장 부장님. 윤석열 정권 헌정질서 민주주의 파괴하고 국민 향해 전쟁 선포한 이게 떠버렸어.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런 윤석열을 쳤는데 예예. 예. 이게 이름으로 떴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그 거죠. 이재명 당대표의 뭐랄까 이제 발언이 스스로 이제 언론에 지금까지 많이 이제 죽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뜬다라는 거는 네. 예. 윤석열 키워드에서 이재명 발언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다음에 홍범도입니까? 홍범도에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이게 일단은 오늘 그 토마토에 보니까 뉴스 토마토 그 발표에 네. 보니까 네. 흉상 철거 반대의 여론이 65.9%. 아. 찬성 여론이 22.1%.
요새 이런 류의 그 시사 현안에서요. 찬성. 그 정부 입장에 찬성하는 게 지금 20% 초반입니다. 20%. 예. 형상 철거 반대가 65.9니까 3명 중 2명이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를 꺾고 10%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후쿠시마가 계속 이게 그렇죠.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연관어를 제가 어제 그 포털 뉴스 500건을 검색해가지고 밤중까지 예예 예. 이게 제목이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하신 거네요. 예, 예. 6일간 데이터네요. 예예 예. 그래서 명사 추출을 한번 해봤더니 예. 이게 홍범도 그 연상 연관어가 네. 이게 도가 지금 홍범에서 도가 빠지는 건 이게 조사인 것 같아서 빠지는 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홍범도 흉상, 흉상 오. 이전, 흉상 철거, 네. 육사, 홍범도 논란, 대통령실, 흉상 논란, 네. 나머지 흉상 여기 이재명 당대표 이름도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국방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 다 논란이 되고 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없는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이런 식으로 이제 소련과의 연관성을 따지자면 사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하면 안 되죠.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고 6.25 때 북한 지원했었고 이런데. 그렇지. 예. 그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사실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무기 지원도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야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육사가 나오는데 이거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명예 그 저기 뭡니까? 졸업장 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사실 국민 정서하고는. 그래서 아까 지금 토마토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흉상 철거 찬성 여론이 22%에 불과하다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이 국민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저 후쿠시마에 밀리니까 이념 프레임으로 강화해가지고 어떻게든 35%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념 논란을 가져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그 35%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22%란 말입니다. 철거 찬성이. 그렇게 되면 저 홍범도 논란은 없는 것만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 긍정률이 떨어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홍범도가 소련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아니 노태우가 북방 정책 한다면서 소련한테 돈 빌려줬잖아요. 그거 나중에 못 받아가지고 탱크로 받아와 장갑차로 받아와 뭐 뭡니까 그 대전차 미사일 대공미사일 이런 걸로 받아왔거든요. 그 불곰 사업. 아니 그럼 노태우 그 저기 뭐 지금 뭐 이미 갔지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그러면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그렇게 한다면 그 노태우 대통령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념 프레임으로 그 후쿠시마를 덮으려고 하는 거는 국민 정서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하고 예. 저 소련하고 예. 그리고 미국하고 예. 그리고 중국 장개석의 연합군이었거든요. 예. 일제하고 싸우는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배척했다. 그렇죠. 레닌의 볼셰비키 당을 배척했다 그러면 그거는 애국자가 아니야. 그렇죠. 일본과 관련돼서는요. 그렇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와서 소련이 싫다고 한들 이 당시 홍범도 장군은 당연히 독립투사인데. 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동희 총리가 얘기를 해서 예. 협력한 거예요. 홍범도 이거는... 장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정하는 꼬라지 역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예. 공산 뭐 그런 뭐 진해를 도움되는 줄 알고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하고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죠. 그 이념이 아니라 소비에트라는 거를 예. 활용해내는 수단으로서 했던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공산 그러면 반공 그러면 신나왔고 말이야 예. 이 바보들이 말이야 그 이념 프레임은 지금은 이제는 국민 정서하고는 다 국민들이 다 아는 거야. 이제 국민들 역사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 아주 그냥. 예, 예. 너무 고마워. 그렇죠. 네? 참나.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저런 영향이 있는지 네. 이 여론조사를 이제 보셔야 될 네, 텐데요. MBS 걸 보죠. MBS에서. 네. MBS 조사가 조금 그 뭡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좀 약하다 뭐 이렇게 됐는데 맞아요. 지금 1년 동안을 봤을 때요. 지난 1년간 예. 긍정률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지금 5%포인트인데 네. 제가 후루룩 보니까 이게 5%포인트 예. 하락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예. 하락폭이 가장 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방금 보셨듯이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 네. 지난 2주 동안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예. 방류하고 나서의 여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8월 3주에 38이었던 게 예. 지금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8월 5주 어제 발표한 게 33이니까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률. 5%라는 건 어느 정도 수치입니까? 5%는 급락이라 그러던데. 예, 이건 급락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했을 텐데요. 예. 일단은 그 내려가는 그 하락폭만으로 따지면 오차범위가 이제 6%포인트니까 네. 오차범위 이내긴 합니다. 그런데 긍부정 격차를 보시면요. 아. 38, 54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격차하고 확 벌어진 거죠. 부정도 올라가고 긍정은 내려가고. 그렇죠. 격차가 이게 중요한 거군요. 무려 10%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네, 그럼 격차로만 따지면 이거는 5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이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예예. 예. 예. 이게 늘어났네. 그죠? 예예. 예. 이게 격차가, 중요한 거네요. 격차가 10으로 5 떨어지고 5 올라갔으니까. 부정하는 5 사람들이 올라갔으니까. 더 5% 그렇죠. 예. 하고. 긍정하는 사람은 5% 내려가고. 예예. 예.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번 조사는 저 엠브레인 퍼블리케이션 스코레르스 한국 리서치가 28일부터 34일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자료 볼까요? 그 다음 자료 보시죠. 네. 네. 아, 이 표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중도에서도 부정평가가 지금 71입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30%는 지금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작은 숫자로 이념 성향별로 이제 작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좀 크게 좀 갖고 오세요. 아, 예, 이거요? 예. 아, 제가 그러면 큰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옆에 붙이겠습니다. 네. 아, 예. 연령별, 지역별, 예. 이념 성향별 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도에서 71이 부정평가하고 있다. 긍정은 중도에서 20밖에 안 나온다. 아, 이거 진짜 대단한 지금 조사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보수층도 뭐 별로 호응이 없군요. 예, 보수층에서도 30%는 부정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수층 내에서요. 예, 보수 내에서요. 예, 중요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 74%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로울 것. 이게 이제 같은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아, MBS 조사에서요. MBS 조사에서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네. 뉴스토마토에서 흉상철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찬성 여론이 22.1이었습니다. 22.1. 반대가 65.9였죠. 네. 지금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네.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21%입니다. 지금 현안 이슈에 대해서 20%대에 그것도 20% 초반대에 예, 긍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체와 환경에 해로울 것으로 생각한다. 74. 74입니다. 74. 예. 이 정도 되면은 예. 이거는 그 예, 넘어 이 이슈가 거의 그냥 정부 방침하고 정부 대통령, 정부 여당 방침하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치?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메시지가 완전히 민심과는 역행하고 있다. 74%군요. 74입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 3명인 거죠. 박근혜가 탄핵 당할 때 어떻게 내려갔어요? 저 수치였어. 70% 중반대가 되면서 저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80%를 향해서. 계속 가지 않겠어요? 그냥 노량진 수산 예. 가서 그럼, 개나 먹고 앉아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죠. 더 떨어지죠. 전반적인 국민들 불안하고 우려가 있는데 불안하죠. 일본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예, 예. 오히려 그걸 옹호하고 홍보해주고 그렇죠. 대변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방금 이 부분도 이제 표가 뒤에 붙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이고. 띄워주셨네요. 네. 이것도 중도에서 85가 해롭다. 아이고. 85%네. 예. 안 해롭다. 해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가 14%에 불과합니다. 이념성별로 중소. 제가 맨 밑에 있는데요. 보수층에서도. 보수에서도. 뒤집었네요. 50% 이상이네. 해롭다가 51입니다. 절반입니다. 지금. 네. 아, 이건 진짜. 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게 가라앉지 않을. 어떤 그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건 박근혜 때 탄핵 경향성하고 상당히 유사해질 것 같다. 이게 이제 몇 개월 가고 더 악화되고 뭔가 사건이 더 터지고 거기에 뭔가 핵심적으로 뭐가 있다. 이게 터지면은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예. 그때 그 2016년 박근혜 그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그 당시에 촛불 민심 때 그게 그랬습니다. 연이어서 터지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건 외신이 때린 거죠. 외신이 외신에서 대한민국 뭐 심각하다 막 진짜 창피할 노릇인데 비아그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BBC에서요. 맞다 맞아.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죠. 와
그런 게 막 터지고 하니까 그때 그냥 국민들의 자존심이 그냥 되다. 중도 뭐 보수 진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다 거리로 나온 거고 그냥 자빠진 거죠. 그냥 완전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이게 아휴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게 돼버리고 그때 무슨 태블릿이 터지질 않나 뭐 온갖 이런 게 터지니까 국민 많은 국민분들이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여론이 70몇 퍼센트대로 쭉 나오니까 그때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요 국가 기관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공무원들이 네, 달라져요. 그 전서부터 눈치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되면은 국가 기관에 있는 분들이 아 이게 뭐가 이상하다 뭐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고 이게 정세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 바뀝니다. 올해 안에 결판을 내야겠구만.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규정에 들어간 건 올해 안에 결판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선까지 기다릴 거 없이. 지금 지난번에 이정미 대표 단식했고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제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정미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과는 완전 달라요. 예예.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이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야 될 때가 되기는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정 의원들이 안 났으면은 이거는 끝나요. 그렇죠. 아니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뭐. 안 하고 악수만 하겠지 그냥 막걸리 한잔 하도록. 그런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본 여론인데요. 네. 일본 여론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네. 설명이 불충분했다. 정부와 이제 이게 뭡니까 도쿄전력? 네. 도쿄전력이죠. 이것도 일본 여론조사도 일본 시민들이 판단이 상당히 유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예. 이게 이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긍정으로 보지 않고 그 네. 부정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한 30몇 퍼센트는 꾸준히 나와요. 뭐 이거 40% 때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화면은 불충분했다. 불충분했다가 60%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인데 근데 60% 불충분해서요. 저게 지난 조사에서 불충분이 이게 53입니다. 저 밑에 작은 시로 보이는데 53이었어요. 네. 7월 달에 조사했던 걸로. 네. 7월 달에 조사해서 53이었는데 이게 7%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불충분했다. 아니, 그러니까 방류를 하고 나서 눈 뜨고 보니까 불충분하더라. 10명 중 6명이. 눈 뜨고 보니까? 네. 방류하기 전에는 53이었는데 지금 60이 됐습니다. 7%포인트 급등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계속 최저라 그러던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내각 책임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아홉 개 법칙이라고 해서 이 마이니치에서는 이 자민당 지지율하고 저 내각 지지율하고 합쳐서 50이 안 되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러나야 된다. 네, 내각 총사퇴입니다. 예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 후쿠시마 당신은 후쿠시마 그 저 핵폐수 방출한 거 갖고서 간둬 이제 관두라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인류한테 말이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 내각들 이 사람들은 국제 그 재판소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벌써 재판 받아야 돼요. 저 그렇게 봅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들하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2016년, 17년에 촛불 항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놀랐어요. 예. 아, 살아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 올해 안에 그걸 보여줘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